맡길 수 없어. 괜찮아요? 안에서 무슨 소리 들렸는데? 아니 지금 너무 지저분해서 걱정했어요. 오빠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죠? 학교에서도 안 보이고 제 문자는 못 보셨어요? 답장 없으시길래. 급하게 레포트 쓰느라고 확인을 못했어. 레포트요? 저는 그 일 때문에 저 피하시는 줄 알고. 아니야 괜찮아. 죄송해요. 잠깐만 민영아. 딱 1분만 기다려. 잠깐만. 잠깐만 있어. 사람을 그렇게 밖에 세워두는 게 어딨어요. 미안해. 사실 여자가 집에 찾아와 본 게 처음이라서. 오빠 진짜 이상한 사람인 거 알죠? 내가 왜? 레포트 쓴다고 핸드폰도 꺼놓고. 내가 믿어야 되나? 나 복학생이잖아. 이번 시험 중요해서. 전 마음이 답답할 땐 여기 와요. 여기서 밤하늘 보고 있으면 복잡한 지구랑 조금이라도 멀어진 것 같아서 기분이 좀 낫거든요. 여기 달이랑 별이랑 진짜 가까이 보이는데. 근데 별이 안 보이네. 슬프다. 오늘 날이 흐려서 잘 찾아보면 하나쯤 있지 않을까? 안 보여요. 여기 달이랑 별이랑 진짜 예뻤었는데. 내가 별 따다 줬다. 오빠가 저한테 그랬죠.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게 그 사람 좋아하는 거라고. 그렇게 다치고 다녀요. 나 순영이랑 헤어질까요? 그래, 제발 헤어져라. 내가 순영이보다 더 잘해줄게. 순영이가 사준 거 나도 다 사줄 수 있어. 방금 이상한 생각했죠?